옛날 봉천동이라 있는데 봉천동 지금 아파트 져가지고 잘 살아 사 길림동 봉천동 그죠? 어, 옛날에는 언덕으로 올라가려면 뒤졌어. 거기 한번 올라가 마을버스 타고 올라갔어. 어, 그걸 서울대 앞에서 내가
동해로다가 경찰이 누가 쫓아와서 경찰이 나한테 반말을 말하는데 끝까지 쫓아내겠다고. 하여튼 진짜 저도 서울에서 한 5년 공연하다가 예, 너무 복잡해서 내려왔어요 이리로. 고향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 여기 되게 돌아다닐 때 너무 좋았어. 옛날에 마트 오픈할 때 참 깜짝 세일 있었죠. 깜짝 세일. 성남에서 깜짝 세일을 하면 내가 최초로 온 놈이야 진짜. 진짜로. 하여튼 그래도 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노래 하나 더 하고 바로 내겨주겠습니다. 오늘 왔지? 네, 노래 하나 더. 김포가도라는 노래가 있어. 김포가도. 이렇게 떠나기 아쉬운 사람이 사이고 사였던 지난 사연 그림 속에 사라졌네. 수많은 별 같은 추억이라도 진실하게 가도 손바닥을 부딪히면 건강이 좋아지실 거예요. 헤어지기 망설이는 사람이 보내고 보라운 이 부가도 뒤에 아름지게 가버린 얼굴 그림 속에 사라졌네. 심한 결 같은 기억이라도 진실하게 돌아보니 밤깊은 김포가도 네. 기분 좋은 날이 제 노래예요. 품바 가수 양띵기 노래. 예, 천년띵기 꽃추는 남자 최고 친구 지민댄 사랑 꽃남이 사랑 그리고 축제. 예, 노래하는 작곡가 바로 김정호 작곡가 선생님께서 저에게 선물한 곡입니다. 여기 한 4년 됐는데 점수는 이제 7년 3년만 기다리면 뜰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분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이 대전 해독장 오신 게 기분 좋은 날 되세요. 걱정이 많으신가요? 오늘처럼 좋은 날
버리고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아이고, 이게 제 노래예요. 아이, 고맙습니다, 회장님.